입으로 하는 걸 정말 잘해서 해주는 걸 좋아하는데 남친이 물이 많아서 이거는 저는 모르니까 괜찮으신 분들이 꿀이나 케찹이나 뿌리고 먹으면서 초초를 알아내면 되지 않아? 이 방법 괜찮은 것 같은데? 핑크림 명량 핫도그 손에 물티슈를 하나 들고 닦아가면서 그냥 먹방 하는 게 제일 현명한 것 같은데 이거 똑똑한 방법 같아. 제가 1201 연애 중인데요. 제 화이팅 속도가 SSD급이라 극소 마취 타입을 항상 씁니다. 말해줘도 괜찮을 것 같아. 본인이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잖아. 이뻐서라도? 이뻐서라도 봐주지 않을까? 나 같으면 봐줄 것 같아. 정말 사이라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. 근데 1200일이나 그렇게 진중하게 사귀었는데 겨우 그런 문제로 여친을 흔들 일이가 없을 것 같아. 맞아. 그리고 이만큼 노력한 걸 알지 않을까? 그 노력을 했으니까. 저는 불 켜고 하는 걸 좋아하는데 여친은 켜고 하는 걸 싫어해요. 설득하고 싶은데 어떻게 말하는 게 좋고 어떻게 타협해야 하나요? 무조건 예뻐 보이나요? 저는 그랬던 것 같은데요? 막 머리 이렇게 둘이 이렇게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막 머리가 이렇게 올라다니고 까치는데 예뻐 보이냐고. 아니 왜냐면 이게 여자들이 약간 걱정하는 게 있어. 누워있을 때 이렇게 턱살 나와 보일까 봐. 막 나는 이거 막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정말 예쁘다는 거를 계속 이렇게 맞아. 표현을 해줘야 돼. 표현하고 이러면은 여자도 좀 마음을 열 것 같아. 계속 예쁘다고 얘기해줘야 돼. 단어를 계속 올려줘야 돼. 못생겨 보이지 않다라는 걸 알려주면서 그럼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? 저게 자존감이 낮아서 그래. 창피하니까 내 모습을 보여주기. 근데 나는 저거 채팅에서 봤는데 무드등 키는 거 있었거든? 아, 살짝 그러면은 막 그 있잖아 이거 막 공사 중 헬멧에다 헤드라이트 키면 두 어차피 봐. 다음 거 가보겠습니다. 관계 후 물풍선 확인해보러 가는 남친은 호감인가요? 비호감인가요? 혹시 모르니까 뚫렸는지 안 뚫렸는지 저거 보는구나. 이건 좋은 거 아닌가? 여자친구 배려해주는 모습. 배려해주는 거. 그러니까 그거 묶어갖고 이거 아니야? 아씨 대나무 헬리콥터. 나만 이상한 새끼네. 호감이지. 오케이. 기특할 것 같아. 응. 제가 남자인데 야스는 안 해봤는데 남자가 처음이면 힘들까요? 물음표. 이런 순진한 약간 그런 매력이 너무 좋아서 내가 가르쳐줄게. 내가 약간 좀 누나 같은 스타일이라서 누나만 믿어. 좀 능숙한 여자분을 만나야 될 것 같아요. 그 둘 다 막 잘 모르면 둘 다 모르면 힘들죠. 웃긴 상황이 연출될 수 그렇죠, 있지. 그렇죠. 혹시 더 잘 느끼는 방법 있으신지요? 혼자 할 때는 괜찮으신데 남자친구랑 할 때는 느껴지지가 않는다. 그럼 어떻게 해야 돼? 헤어질 순 없잖아. 저는 이제 남자친구한테 상의를 해가지고 기구랑 함께 남자친구한테 기구를 쥐어주고 아니면 남자친구한테 책 같은 걸 사줘요. 약간 그거 같아. 연애 못 때문에 책으로 배운다고. 저번 과녀 사냥 때 우리 조매력 교수님이 얘기하신 건데 이것도 대화가 중요한 거예요. 솔직하게 털어내보세요. 아 근데 이게 여자 입장에선 그런 걸 얘기하기가 좀 애매한 맞아, 게 자존심 상해 할까봐 남자 입장에서 어쩔 수 없잖아요. 그래도 남자 입장에서 자존심 미안해 할까봐 그래도 좀 얘기하는 게 서로에게 좋은 거니까 그치. 자존심이 안 상하게 얘기를 해야지. 그러니까 내가 기구를 써봤는데 같이 쓰면 더 재밌을 것 같아서 한번 해볼까? 이런 식으로 근데 그게 아니에요. 같이 써보고 싶다 이런 거 같이 써보고 싶다 이런 식으로 브레이기라고 역시 다르다. 교수님 님들아 사이즈가 조금 작아서 고민인데 12cm 작은 사이즈를 극복할 수 있는 스킬들 알려주실 수 있나요? 허언인가? 눈치 없는 새끼 아니야? 일부러 약간 자기 거 자랑하려고 자랑하려고 왜냐면 12면 큰 거예요 나름. 이게 12거든요? 이거를 이렇게 하면 몰라 이렇게 잡아봐야 돼. 두께가 어떠냐가 좀 중요하지 그러면. 막 지렁이 사이즈. 그러니까 이게 느낌이 오는 사이즈까지는 와야지 스킬로 뭔가를 해볼 법도 한데 느낌이 안 오면은 무슨 스킬을 써도 느낌이 안 오니까 근데 그러면 뭔가 짠한 느낌 들겠다. 포경 수술 후부터 스틱에 콩할 만한 양성 종양이 있는데 뭐 근데 여자친구가 괜찮다는데 싫어하지 않는 거면 냅두는 게 낫지. 본인이 너무 싫다 이러면 뭐 없애야 되고 본인은 상관없다고 한 거 같아요. 본인 상관없고 여자친구 괜찮으면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그거 위에 그거 조그만한 친구가 하나 있는 거잖아. 안녕? 나 정순이래? 너무
넘어가겠습니다. 다음 질문 가겠습니다. 3년째 연애 중인 여자친구가 있는데 최근 들어 관계를 너무 많이 요구해서 걱정됩니다. 여자친구가 나이가 좀 있나 보네. 어린 여자들은 대부분 별로 안 좋아해.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약간 이게 눈이 이렇게 탁 튀어지기 시작하면서 어린 남자 기빨아먹는다고. 그렇게 힘이 대단한데? 남자친구분도 대단한 거예요? 남자는 이제 거의 영혼까지 빨리지 않을까? 근데 네, 개인적으로 서로 원할 때 해야지 그게 이쁜 거지. 남자가 싫은데 그렇게 하면은 그거는 얘기를 해야죠, 여자친구한테. 남자가 힘들면 얘기를 하는 게 맞죠. 그렇죠, 좀 쉬고 내일 하자 뭐 이렇다던가. 근데 저 일단 여친 걱정하는 거면 여친 그냥 산부인과랑 중기적으로 데려가는 거고. 진짜 중독일 수도 있어요. 아, 이 친구는 여자친구가 아니라 본인의 친구 똘똘이에게 해가 되지 않을까요? 아, 똘똘이. 아, 똘똘이한테. 왜 너무 많이 하니까. 너무 많이 하면 위험하긴 하대요. 아파? 아, 그래? 뭐 아프기도 하고 뭐 표피가 찢어진다. 도둑 하면 안 되지. 저 정도면 약간 성고문 아니야? 근데 이 상태로 계속 가다가 나중에 여친이 멈춘 시점이 꽃에서 피날새지 말까? 그래서 그러니까, 이제 고민인 거지. 근데 저는 사례가 될 수도 있었는데 나중에 그걸 남친과 얘기를 하니까 여친이 바람을 피더라고.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하고 싶을 때 네가 옆에 없어졌잖아. 그건 사람이, 쓰레기. 사람이 안 된 거고. 쓰레기. 근데 그 여자는 진짜 중독이었어, 전적으로. 아 그러면 진짜 아까 말한 대로 병일 수도 있어요. 지루를 해결할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? 그냥 병원 가는 게 이게 최고야. 이건 병원 가야 돼, 우리한테 물어볼까. 아, 이건 뭐 우리가 의사가 아니기 그러니까. 때문에 병원을. 의사도 한번 봐, 그거 가야면 이거 어디 거지 좀 못 가요. 그렇게 유명하게 물어봐요. 아니요, 그렇지 않죠. 병원에 한번 가보시는 게. 도킹을 하면 바로 죽어버리거나 서서히 꼬무룩이 됩니다. 이거는 약간 소풍한 문제 같은데? 안 맞는 거죠, 뭐. 근데 그게 아니면 남자가 긴장해서 그럴 수도 있어. 맞아, 긴장했을 수도 있어. 아니면 하기 전 단계에서 너무 이미 다 빼는 거야, 기를. 애무가 너무 오래 길어지면 그럴 수도 있어. 아, 경험 없는 연하의 남자. 그러면 긴장했을 확률이 좀 긴장이나 좀 높다고. 삽입이 됐으니까 내가 잘 무사히 끝내야 된다, 이 부담감 때문에. 어릴 때부터 집에 빚이 있어 순탄치한 게 살아왔는데 내 아이가 나처럼 크길 바라지 않아 여자를 멀리하고 살았어요. 그러니까 이거는 좀 그렇게 될 것 같아. 사귀기 전에나 미리 얘기를 하고 그 여자가 그래도 괜찮다 하면 뭐 만나는 거고 아니면 어쩔 수 없는 거고. 그렇죠. 너무 이런 거를 자기도 알게 모르게 자격지심이 조금 있는 것 같아. 근데 또 문제가 빚이 만약에 졸라 몇십억이야 그러면 내가 한 이제 할아버지 될 때쯤에 다 갚겠다 싶으면 그동안 연애 안 할 건 아니잖아. 맞아. 그러니까 아까처럼 이제 선 얘기를 하고 이제 오케이 하면은 거기서 연애를 하면 되지. 그렇지. 본인 열심히 일도 하면서 연애할 자신이 생겼을 때 해야죠. 남친이 제가 원해 논리라서 그런지 포인트 공략을 잘 못해요. 저번에도 이런 고민이 계셨어요. 솔직하게 부끄럽지만 어쨌든 좋아야 되니까 이런 부분도 난 좋은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대화와 소통을 하는. 내가 너무 속상했던 게 사귀었던 남자친구 중에 내가 이 대화를 진짜 자존심 가버리고 얘기를 했었어. 되게 너는 즐겁겠지만 나는 아니다. 나는 너는 느끼는 부분이 있어서 하겠지만 난 사랑받으려고 하는 건데 너무 너만 생각하면서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그때 돌아온 답변이 넌 어차피 못 느끼는데 왜. 와 대박인데? 그 이후로 내가 그냥 입을 싹 닫았어. 헤어졌어요? 그래서 그 입을 싹 닫고 그냥 그런 관계를 계속 회피를 했더니 나한테 이기적이라고. 걔가 이기적이지 그건. 그래가지고 이제 그 뒤로 점점 그냥 관계가 아예 거의 찌른데. 야 그건 사이코패스 아니야? 공감 능력 없는 거. 왜 이렇게 쓰레기가 많지? 아까 돈 던지는 새끼. 근데 그건 진짜 심했어. 할 때마다 기구의 도움을 많이 받는데 괜찮을까요? 그러면 괜찮은 부분. 당연히 괜찮지. 저게 무슨 뭐 기구 쓴다고 해서 수명 딸 단축되는 것도 아니고. 그렇죠. 네. 서로 좋고 서로 좋으면 상관없어. 합의를 했으면 뭐. 막 이상한 데다 막 전국지에다가 찍고 일렉트릭 쇼크. 막 그 한쪽만 일렉트릭 쇼크 그런 거 아니야? 그렇지 않아? 똑같이 흉내내면서 하면 개웃기겠다. 백만벨트! 야 집에 가. 몸통 박치기. 이거지요 몸통 박치기.
우린 다음 영상에서 봐요. 룰루랄랄랄라 랄랄랄랄라 다음 영상에서 봐요. 룰루랄랄랄라 랄랄랄랄라